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함께하는 이광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글한 그 내용은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교재를 지금 몇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구를 부탁해. 나의 지구를 부탁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창조세계 돌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워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깊이 있게 성경을 접근하게 해줍니다. 더글라스 무와 조나던 무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공저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흥미롭게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책도 내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와 환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빗 호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지금은 좀 절판이 된 것 같습니다.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책도 참 좋은 책이지요. 그 다음에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묵상집인데요. 그 묵상 글 내용도 좋고 성경 구절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네 권의 책을 꼭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일 로잔 회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서양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 실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선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선포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 선포가 사람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 실천의 문제다. 그러니까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복음 실천의 구체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그리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모든 창조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맡은 선한 청지기이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조세계는 인간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그 참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게 되면은 매일 20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매일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5억 톤의 기름이 새고 있다고 그래요. 사고 때문에 새고 있고 폐기물에서 새고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어 나와가지고 새고 있습니다. 또 매일 6,500만 톤의 오물이 바다에 던져지고 있는데요. 이 버려지는 그런 그 오물들을 보면은 유독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분해되지 않는 거라는 게 쓰레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태평양상에 있는 쓰레기섬 그 엄청난 거라는 게 넓이와 규모의 쓰레기섬 아마 TV에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까지 해양 투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우리 그 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숲은 여전히 파괴가 되고 있고 물고기가 남획되고 있고 자원은 과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난한 국가, 가난한 민족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나라 국가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질문 앞에 좀 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방식의 삶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그 대답은 인간이 지구와 지구상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이유들을 좀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생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원 가꾸는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는 일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수에 내려가면 갈릴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김순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여수에 내려갈 길이 있다면은 한번 일부러라도 여수 갈릴리 교회 정원을 한번 꼭 보시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아프리카 지역의 그 물부족 현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왜 아프리카 지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걸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돼서 결국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에 그러한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재난의 그러한 그 문제는 사실은 정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 이 기후재난을 불러일으킨 그런 그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재난은 바로 정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 지점에서
일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모습이 저는 분명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피조세계는 인간이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러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이 지구와 이 지구상의 생명체 그리고 생명이 아닌 것들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이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그런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 데이브 부클리스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네 가지로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핑계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환경 문제는 아주 위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는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 문제 속에는 뉴 에이지나 혹은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과 아예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환경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럴까 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구 걱정을 우리가 왜 해? 예? 복음은 우리 영혼을 위한 거지 북극 곰따이를 구원하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질문인데 굉장히 생생한 질문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영적인 문제인데 물질 세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런 그 질문을 던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 분명히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지구 환경까지 챙겨야 되는가? 네 번째,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둔 사람들 아닌가? 어차피 지구는 하나님이 멸하실 대상이 아닌가? 내 지구는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질문들 앞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경적인 질문인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단적인 헬라 철학하고 유대적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성경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지요. 예? 육체도 우리 존재의 일부인가? 이런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 엄청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다루었어요. 예?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바로 영지주의들과의 싸움에 그러한 그 서신이잖아요.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입장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단순한 영이나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몸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몸, 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영혼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몸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분리된 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온전한 모습을 한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지구 생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지요. 지구 멸망에 대한 질문은 아마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한번 깊이 다룰 그런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지구를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언젠가는 탈출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이 살고 있는 지구를 탈출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지구 자원 뭐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지요. 마음껏 개발해도 괜찮지요.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욕심 다 채운 후에 지구가 멸망당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망가진 지구를 버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편승파가 있어요. 묻어가기파. 나 대신 지구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교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따로 특별한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아예 환경 선교 역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유 기도는 저 이광선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야. 이광선 목사가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읽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적극적인 참여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복음의 부록이 아닙니다.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우 저 이광선 목사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깨달아요. 아, 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로구나. 복음의 핵심이로구나. 하나님은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의 눈을 버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그 훈련을 갖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한 가지 사건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1787년, 뭐 이 연도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영국의 노예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는데 이 노예 무역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아니다 이러고서 이 폐지 운동을 벌렸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 폐지 운동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운동은 마치 정치 운동이나 사회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정치 운동이 아니었고 복음에 기반을 둔 신앙 운동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그런 그 치열한 그런 그 운동 덕분에 1825년에 이제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은 전 지구적인 산업 시스템 속에 살고 있죠. 소비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소비적인 도시 문화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왔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런 그 상황인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종교개혁 이후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성경이 보급이 되고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 보급이 되었잖아요. 이 근대주의입니다. 예? 근대주의. 근대주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삶을 찬양하는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복리만 취하면은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영향권 아래서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그 성경 읽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